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일주일 만인가요? 여름 만인가요? 예, 또 XG 관련된 리액션 미디어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슈링스타라는 곡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, 제가 개인적으로 슈링스타 리액션 미디어에서 이 곡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. 바로 XG의 랩 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곡은 뮤직비디오가 없어요.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들이 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이 있죠. 예, 랩라이트 XG 슈링스타 라이브 스테이지라고 불리는 이 영상을 시청을 할까 합니다. 자, 제가 왜 슈링스타보다 랩라이트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슈링스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XG의 입장에서, XG를 제작하는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그룹의 흥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는 음악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. 그것도 물론 좋은데, 저는 어쨌든 힙합 음악을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힙합과 R&B를 좋아하죠. 그러면 약간 미국 본토의 느낌이 나는 뭔가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, 이 말입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 수록곡의 랩라이트이 조금 더 제 스타일과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이게 좀 잘 들어보면 본토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XG의 라이브 퍼포먼스 랩라이트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I 이 영상을 보기 전 한 가지 빼먹은 말이 있는데, 이 한국인 프로듀서 제이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. 이분의 프로듀싱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마스카라 같은 곡이라든가 뭐 슈링스타 같은 곡들도 물론 좋은데, 좀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수록곡 같은 이런 램라이트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프로듀서가 어떤 바이브를 표현하려고 하는지, 미국 힙합 뭐 R&B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지, 그걸 XG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지가 나는 느껴져. 난 그게 너무 좋아요. 노래하는 창법이나 이런 게 약간 올드스쿨 미국 R&B 느낌도 나요. 약간 하비 이분의 벌스는 바비 인형이 랩하는 느낌이야. 딱 이런 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힙합 클럽 같은 곳 있잖아요. 힙합 음악을 듣는 힙합 클럽 같은 곳에서도 플레이를 했을 때 괜찮을 것 같아. 사실 이런 바이브, 뭐 멜로디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 막 흑인 여자 R&B 아티스트들의 어떤 느낌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. 그런 것을 아시아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. 곡도 지루하지 않게 되게 짜임새가 있어요. 진짜 여러분, 아시아의 팝 음악 수준도 많이 높아진 거 아십니까? 진짜 전 이런 곡 들어보면 옛날에 BET 어워즈 같은 데서 시상식 때 이제 느낄 수 있었던 바이브 같은 게 이제는 좀 아시아에서 느껴진단 말이죠. 제가 뭐 안무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,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셨겠지만 몰입감이 있는 안무인 것 같아요.
야 이거 그냥 미국 흑인 R&B라고 생각해도 이질감이 없는데?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막 흑인 여자들이 막 뭐 남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나이트클럽 씬 나오고 막 뱀브 이어링부터 해가지고 막 뭔가 얘기들로 이루어진 어떤 뭐 흑인 힙합 R&B 뮤직비디오들 있잖아요. 그냥 그런 바이브들이 나는 느껴지는 거지 이 곡에서. 굉장히 세련됐어요.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. 지금 다시 듣는데도 진짜 세련된 것 같아. 힙합과 R&B의 어떤 근간을 갖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라서 그런지 저희 취향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는 전 좀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은 TLC나 SWV 같은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. 그쪽은 여자 걸그룹인데도 퍼포먼스 하는 느낌이 그냥 겁나 멋있었어. TLC의 막 T-Buzz 같은 저는 그런 분들 진짜 좋아했거든요. 그냥 제스처나 에리튜드가 노래할 때 힙합이었단 말이에요. 그런 바이브들을 워낙 영감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런칭되는 어떤 걸그룹의 음악들한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못했었어요. 하지만 이제 최근부터 좀 그런 기대감이 있기 시작했죠.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21이라든가 블랙핑크 같은 그룹을 통해서 아 뭔가 아시아에서도 뭔가 힙합 R&B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이제 걸그룹이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오리지널리티에 근접하고 있는 양상이 보여진다는 것에 좀 희망을 갖고 있었고 XG의 랩 라이크 같은 경우도 들었을 때 오 이거 진짜 세련됐는데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진짜 그 본토의 느낌이 난다.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어떤 음악적인 어떤 그런 거는 본토의 음악을 지향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힙합이나 R&B 자체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그거를 가져다가 그런 느낌을 제대로 잘 구현해내는 아티스트들한테 좀 더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어요. 제 입장에서는. 근데 이 곡은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제가 생각했을 때 힙합클럽에서 틀어도 손색이 없어. 아 많은 여자분들이 이 곡을 듣고 많이 춤을 출 것 같아. 제 생각에는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